Just a kid growing up in a small town.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잘 쓴다, 완전 직업템, 한우물템, 아랑템만 넣어서 같이 메이크업 영상도 찍어보고 짜자잔, 여러분 또 제가 봄 립들 엄청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이거 같이 보시면서 영상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에 꽤 잘 써주고 있는 립밤이에요. 손으로 찍어야 된다는 단지형이라서 조금 찝찝하긴 한데 그리고 딱 발라주면 입술이 아주 오동통해져서 오늘 립을 많이 발색할 거라 먼저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니들리 데일리 토너 패드예요. 정말 절반 정도 또 사용을 했는데 이거 아직 찰방찰방한 거 보이세요? 진짜 에센스 양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때 너랑 나랑 아랑 한 뒤로 지금 재진행도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저는 얼마 전에 클렌징 젤을 다 써가지고 지금 벌써 두 통을 싹싹 비워서 한 통을 또 공홈에서 돈 주고 샀어요. 제가 공홈에서 돈 주고 사면서 안 되겠다, 내 사심을 채우려 또 너랑 나랑 아랑을 해야 되겠다. 저 사실 너랑 나랑 아랑 할 때 제 사심 채우려고 많이 하거든요. 니들리 패드가 진짜 패드 중에서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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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한 맛이거든요.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다른 패드는 단 한 번도 안 보여줬을 정도로 진짜 니들리 패드만 쓰고 있어요. 목 뒤까지 깨끗하게 닦아줄게요. 얘 쓰고 나서 피부 좋아졌다는 후기도 정말 많고 진짜 앞으로 계속 얘만 쓸 정도로 너무 좋아. 바디까지 다 닦아줄 정도로 에센스 양이 정말 많아서 저는 바디 케어도 같이 해주고 있어요. 끝! 보이세요? 완전 더러운 거? 그 다음에는 넘버즈인의 수분흠뻑 스파광 3립 6팩이에요. 제가 이 마스크팩을 1번, 2번, 3번 전부 다 구매를 했을 정도로 정말 정말 잘 쓰는데 1번은 화장하기 전에 써주면 좋고 2번은 속건조가 심한 분들, 건성 피부한테 추천을 하고요. 3번은 나이트케어에 사용을 하면 완전 찐이에요. 너무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잘 쓰고 있어. 제가 평소에 잘 쓰는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마스크팩이랑 비교를 하면 헤이네이처 어성초가 조금 더 라이트하고 가볍고 순한 느낌이고요. 조금 지성이나 수부지 피부한테 추천하고 얘도 사실 수부지한테 추천하긴 하는데 어성초보다는 조금 더 수분감이 느껴지는 제형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진짜 잘 쓰는 가히의 링클 바운스 멀티 밤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광고를 했었던 제품인데 그 뒤로 너무너무너무 좋아서 요즘에는 제가 찐 내돈내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주변에 제가 직접 선물을 많이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목주름에다가 쓱쓱 발라서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요즘 피부가 살짝 뒤집어졌다가 저녁마다 수분 케어로 관리를 해주고 있어서인지 조금 피부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등장한 넘버즈인의 메이크업 찰떡 토너.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잖아. 저 이거 또 얼마나 많이 썼냐면 보이세요? 한 통은 다 비우고 한 통은 지금 이만큼 남았고요. 같이 동시에 쓰고 있어요. 대박. 그다음에 제가 넘버즈인 메이크업 찰떡 토너랑 같이 영업한 거는 아이오페 바이오 에센스 인텐시브 컨디셔닝 페이셜 케어 코튼인데요. 이거를 제가 영상에서 소개하고 난 뒤로 몰랑이 분들께서 후기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네이버에서 판매를 한다고 해서 저도 구매를 했는데 그 판매자에 의해서 승인 거절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네이버에서 구매 못하고 그냥 바이오 에센스 사면 딸려오는 사은품으로 조금 더 버티기를 하려고 하고 어떤 몰랑이 분은 이거 진짜 별로인데 언니 광고냐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있는데요. 저는 아이오페 솜이랑 넘버즈인이 진짜 찰떡궁합으로 잘 맞거든요. 그 댓글에서 달아주신 것처럼 솜알이 많이 날리는 타입이기는 해요. 대신 장점은 정말 정말 얇게 뜯기거든요. 우선은 날리지 않게끔 화장솜에다가 토너를 듬뿍 적셔주세요. 살살살살 뜯으면 얇게 화장솜이 싹 하고 뜯기거든요. 얼굴에 싹 올려주면 진짜 얇고 밀착력 있게 올라가요. 정말 정말 얇고 밀착력 있게 올라가기 때문에 사용 방법만 한번 터득하면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싹 뜯어주면 와우! 결 따라서 싹싹 흡수시켜주면
끝! 제가 올리브영 추천템으로 소개를 하고 난 뒤로는 이 수분크림 정말 잘 쓸 정도로 애정하는 제품이에요. 요즘에는 얘 정말 정말 잘 써주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수분크림 정착했는데 헤이네이처의 어성초는 정말 가볍게 수면 팩해주듯이 써주고 닥터지는 봄, 여름철 환절기에 그냥 이렇게 뾰루지가 났을 때 사용을 해주고 또 잘 쓰는 거는 마몽드! 마몽드 제가 진짜 좋아하잖아요. 마몽드는 조금 더 추워졌을 때나 속건조가 확 느껴지는 날에 사용을 해요. 다른 셀퓨전시나 달바 선크림도 잘 쓰는데 왠지 모르게 계속 손이 가는 애는 닥터지. 요거 정말 잘 쓰고요. 최소 두세 번 이상은 보여드렸던 제품들이죠. 저 정말 기초 제품은 잘 안 바꾸고 한 번 정착하면 꾸준히 쓰는 편이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루틴이나 제품들을 조금씩 다르게 보여드리는데 어떤 몰랑이 분께서 언니 따라서 제품 똑같이 다 샀는데 또 다른 제품 추천해주니까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영상에서 정말 꾸준히 보여드렸던 제품들은 거의 정착한 제품들이고요. 또 새롭게 보여드린 제품들은 저도 매번 꿀템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고 홈케어만 하다 보니까 신제품들 중에서 괜찮은 거는 영상에서 자꾸 소개를 하고 싶더라고요. 피부 상태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365일 똑같이 루틴을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내 피부 상태를 보고 조금씩 다르게 쓰다 보니까 똑같은 루틴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무리를 좀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뭐 크림 단계를 좀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꾸준히 소개하는 건 완전 진심인 거 이제 아시죠? 그래서 그냥 잘 소개하는 제품들 위주로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신상 불쿠를 안 쓰냐면 신상 불쿠가 없어졌어. 내 신상 불쿠 어디 갔어? 못 찾겠어. 얘는 제가 일할 때 자주 쓰는 컨실러라서 이렇게 사용을 해줄게요. 메이크업 포에버의 HD 파우더 사용해줄게요. 컬러 조합으로 봤을 때는 3CE보다 이 롬앤이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 느낌? 괜찮은데요? 누드 그레이. 사용하는 브러쉬는 피카소의 207A입니다. 살짝 애쉬빛이 도는 컬러고요. 확실히 가루날림이 없는 느낌? 그리고 두 번째는 소프트 베이지. 포인트 컬러를 써볼까요? 조금 더 말린 장밋빛 색상 사용해줄게요. 장밋빛도 여러 가지 장밋빛이 있는데 뭔가 봄처럼 말린 애들이랑 가을처럼 말린 애들이 있잖아요. 얘는 여름과 가을 사이로 말린 애 같지 않나요? 아까 처음 사용했었던 음영 컬러 다시 사용해서 눈 아래 애교살 쪽 그림자 잡아줄게요. 그리고 제일 짙은 브라운 컬러, 얘는 매트 샌드래요. 얼마 전에 이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는데 이제 메이크업 이렇게 방법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섀도우로 눈 위아래 음영을 똑같이 통일시켜주는 느낌으로 했는데 제가 요즘에 눈이 좀 작은 느낌이라서 이렇게 위아래를 다 트여주는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몇 번 영업을 했었는데 얘는 올드 글리터즈 품절 단종이 됐다가 하도 요청이 많아서 맥에서 다시 재생산한 글리터예요. 발색이 얼마나 예쁘냐면요. 애교살을 자연스럽게 밝혀주기에 딱 좋은 컬러감. 진짜 진짜 예뻐요. 저는 맥에서 딱 하나 섀도우만 고르라고 하면 올드 글리터즈 바로 외칠 정도로 얘 완전 완전 추천해요. 너무 밝은 화이트 컬러가 아니라서 얘 쓰면 진짜 예쁘고 도톰하게 올라오거든요. 로즈 섀도우를 사용해서 살짝만 얹어줄게요. 여러분 짜자잔! 제가 립을 엄청 많이 들고 왔는데 이번에는 좀 봄에 바르기 좋은 컬러들로만 갖고 왔어요. 하나씩 발라보면서 리뷰도 해보고 발색도 보여드릴게요. 에스쁘아의 피치 어썸입니다.
부드럽게 발리고 컬러도 딱 봄에 쓰기 좋은 피치 컬러인데 립을 바르는 솔이 적당한 방향으로 꺾여져 있어서 안정감 있게 바르기에 괜찮아요. 입술 위에 올렸을 때도 컬러도 자연스럽게 밀착되고 입술이 좀 도톰하게 예쁘게 보이지 않나요? 피치 어썸은 웜톤 분들이 바르기 괜찮고 스킨톤이 옐로우 스킨톤이면 어느 정도 다 잘 어울리는 컬러감이라서 괜찮죠? 출시된 지는 조금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저 정말 잘 바르고 입술을 좀 도톰하면서도 촉촉하게 탕후루 같이 연출할 때 잘 바르는 립이에요. 그리고 요즘 가장 중요한 묻어남을 봐야 되는데 역시나 촉촉한 글로즈한 틴트다 보니까 묻어남은 좀 심한 편이에요. 티슈로 닦았을 때 컬러는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착색이 남거든요. 남은 착색 컬러도 예쁘기 때문에 혹시라도 마스크 묻어남이 고민이신 분들은 티슈로 한번 닦아주고 사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베이지크의 워터 글로스 틴트의 블루밍 레드예요. 실제로 발색을 해보면 조금은 핑크 컬러가 더 돋보이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웜톤이지만 쿨톤 분들이 바르기에도 괜찮아요. 발랐을 때 입술이 좀 촉촉하게 올라오는데 완전 워터리한 제형감은 아니고 입술 위에서 손가락으로 딱 찍어보면 보이시죠? 바로 글로즈한 이 오일감이 묻어나서 요즘처럼 마스크를 끼고 다닐 때는 한번 티슈로 닦아주고 사용하는 걸 추천하거든요. 닦았을 때 약간 핑크로 착색이 남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완전 웜톤 분들이 바르기보다는 웜쿨에 딱 중간쯤 걸쳐지신 분들한테 추천을 해요. 착색을 시킨 다음에 닦았을 때도 진짜 진한 거 보이시죠? 안 지워져. 착색이 진짜 진하기 때문에 얘는 빡빡빡 문질러야지만 지워지고 기승전 핑크를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착색이랑 그리고 지웠을 때 기임이 조금 있다는 게 조금 단점이기는 해요.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틴트 지분 차지입니다. 여름 쿨톤 분들 중에서 피부톤이 뽀얀신 분들? 여름 쿨톤 분들이 바르기에도 괜찮고 제가 지금 입술 위에 올렸을 때도 살짝 이렇게 플럼기가 조금 보이죠? 얘는 실제로 발랐을 때 더 컬러가 예쁘게 올라와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부드럽게 스머징이 되고 입술 위에 여러 번 덧발라도 얘는 뭉침이 잘 없다는 거? 근데 단점은 처음에 솔을 꺼냈을 때 뭉쳐져 있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구멍에서 충분히 양 조절을 하고 발라줘야 되고 양 조절을 안 했을 때는 입술에 완전 뭉치듯이 발리거든요. 이 점은 꼭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페리페라를 제가 항상 입구에서 양 조절을 하다 보니까 입구가 조금 지저분해진다는 단점도 있기는 해요. 그래도 가격도 너무 괜찮고 컬러도 너무 잘 뽑아서 제가 정말 매번 제 통장을 바치는 페리페라인데 이번에도 역시나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진짜 좋아해요. 역시나 티슈로 묻어남을 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 묻어남은 있는데 제가 입술 안쪽에 많이 발라서 안쪽 위주로 묻어났고 바깥쪽은 크게 묻어남은 없는 것 같고요. 휴지로 닦아내고 난 뒤에도 이렇게 컬러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 쓱 닦았을 때 얘는 따로 착색이 남지 않고 깔끔하게 지워지거든요. 착색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지웠는데 옆에 있는 데이지크는 아직도 이렇게 착색이 남아있어. 프랭코즈 타투 원더 벨벳 틴트 데이지입니다. 제가 올리브영 가서 구매를 한 제품이거든요. 컬러는 지금 카메라에 잡히는 색감보다는 조금 더 오렌지 코랄 색상이거든요. 딱 웜톤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컬러고요. 지금 손 발색이 조금 더 정확하고 입술은 제가 파운데이션으로 베이스를 살짝 깔아서 조금 더 흰기가 있게끔 보이거든요. 딱 웜톤 분들한테 안정감 있게 발리는 색감이고 입술끼리 음파 했을 때 블렌딩이나 스머징도 쉬운 편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제가 소개하는 틴트들 중에서 가장 주름 끼임이 없는 틴트거든요. 앞에 소개했었던 페리페라는 약간 뭉치듯이 발린다고 했잖아요. 이 페리페라보다 지금 소개하는 이 포렌코즈가 훨씬 더 얇고 가볍게 발리는 느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형감이고 딱 밀착되면 진짜 내 입술처럼 자연스러운 느낌? 제가 포렌코즈 제품을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요 라인은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올리브영 갈 때마다 하나씩 야금야금 사거든요. 으악!
입술 묻어남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입술 묻어남이 정말 정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없을 줄은 몰랐는데 입술 묻어남이 진짜 없어. 진짜 진짜 없죠. 손등에 올렸던 컬러 싹 닦아보면 완전 오렌지 착색감. 오렌지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컬러예요. 롬앤 쥬시레스팅 틴트 베어 그레이프입니다. 얘는 딱 쿨톤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컬러고 약간은 말린 포도인데 그 말린 포도에 물 한 방울 뚝 떨어뜨려서 맑게 희석한 느낌이에요. 뭔가 쫀쫀한 젤리 같으면서도 입술에 탕후루 쫀득한 느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쿨톤 분들이라면 완전 추천하는 컬러예요. 저는 웜톤인데도 이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요즘에 바르고 다니는데 제가 바르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냐고 꼭 한 번씩 물어보는 컬러예요. 뭔가 촉촉하면서도 유리알 광택처럼 뭔가 쫀득쫀득한 느낌이죠. 역시나 묻어남은 엄청 엄청 많은데 이렇게 손등에 있는 컬러도 딱 닦아냈을 때 다 묻어나는 게 보이시죠? 사실 밀착력이나 묻어남을 기대하고 쓰면 안 될 것 같은 틴트긴 하지만 그래도 입술에 올렸을 때 휴지로 한번 닦아내고 남은 컬러를 보면 컬러 발색이 그대로 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승전 핑크 컬러로 남지도 않고 이 약간의 오묘한 퍼플 컬러가 입술에 그대로 착색이 남거든요. 이 점은 칭찬을 할 만해요. 기본 컬러가 너무 예뻐서 저는 웜톤이 임에도 불구하고 이 컬러 자주 바르고 있어요. 웨이크메이크 벨벳 파우더 립 6번의 카운핑크입니다. 웜부터 쿨까지 다양한 컬러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웜톤 위주의 컬러들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쿨톤 분들이 너무 아쉬워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쿨톤 위주로 보여드렸고요. 살짝은 플럼핑크 색상이고요. 스머징하게 굉장히 부드럽고 안에 파우더 가루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입술에 올리자마자 이 파우더리한 그 포슬포슬한 느낌이 딱 느껴지거든요. 몇 번 사용을 해보니까 블렌딩을 하고 나서도 입술 위에 이 파우더리한 미끌미끌한 느낌이 남아있어서 마스크에 묻어남은 조금 있는 편인데요. 묻어남을 보면 묻어남이 조금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손등 위에 발랐던 컬러도 싹 문지르면 좀 닦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CE 블러 워터 틴트 레이다운인데요. 요즘 저의 최애 틴트예요. 제가 요즘에 정말 틴트들 많이 바르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레이다운 컬러가 완전 아랑 피. 지금 발라보면 약간 홍시 같으면서도 보랏빛이 살짝 도는 것 같으면서도 입술에 올리면 조금 더 핑크톤이 돌고 뭔가 굉장히 오묘한 색감이잖아요. 얘는 웜쿨 상관없이 다 발라도 돼요. 진짜 고민도 안 하고 완전 3CE. 진짜 진짜 추천해요. 어떻게 이렇게 컬러가 예쁘게 올라오지? 그리고 완전 내 입술처럼 착붓이라서 진짜 묻어남이 고민이신 분들은요. 고민도 하지 말고 진짜 정말 정말 진심으로 3CE 진짜 진짜 추천해요. 보이시죠? 묻어남이 거의 없는 거. 손등에 있는 것도 거의 안 묻어나요. 그래서 입술 착색을 딱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3CE. 오늘 제가 봄에 잘 바르는 틴트 7종을 다 하나씩 발색을 해봤는데요. 손이랑 손등이 많이 물들었네요. 혹시라도 봄 틴트 어떤 거 살지 고민이신 몰랑이 분들한테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